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왜 목사님 기도하는데 누구는 주여 한 번 하고 누구는 두 번 하고 누구는 세 번 하고 어느 게 맞는 거냐고 나한테 물어.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랬죠. 하나님. 하나님이 듣기 좋으신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어떻든 나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9장 19절에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주여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이러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목사가 먹고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망각의 은사 때문에 먹고 살아. 예, 한 번 설교해서 앉아 먹으면 목사는 이 얇은 책으로 1년 하면 더 이상 할 게 뭐 있겠어요? 응? 그래도 30년도 하고 40년도 하고 50년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뭐야? 예, 잊어먹어서 그래. 잊어먹어서 여러분 잊어먹으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해도 몰라. 예. 근데 이제 김익현 목사 설교가 문제가 설교한 내용은 잊어먹는데 내가 한 재밌는 얘기는 20년 30년도 안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길에서 만나요. 아, 목사님 내가 옛날에 목사님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아서 철야 인도하시는데 그때 막 뭐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뭐 하다가 딱 일어나서 뭐라고 했더니 막 그 사람이 벌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잊어먹은 얘기를 해. 예. 나도 잊어먹은 얘기를. 그래서 그때 내가 뭐 때문에 그 설교 했냐고 그러니까 그건 모른대. 그러니까 잊어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주여 들으소서. 에? 다니엘이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하면 뭐요? 크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뭘 잡고 들으소서요? 그러면 주여만 계속해야 되나? 그 다음에 뭐냐? 주여 뭐요? 아니지. 용서하소서. 용서받은 심령 후에 응답이 되어야지. 용서받지 않은 곳에 응답돼버리면 문제 생긴다니까요. 그런 문제 생겨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용서받아야 돼. 용서받고 걸어간 심령 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꾸 은혜가 임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예. 그래서 나는 세 번 한다. 나는. 예. 그랬더니 한 분이 옆에서 아유 어쨌든 한 번이든 뭐 세 번이든 상관없는데 두 번은 하면 안 돼. 두 번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왜 두 번 하면 안 되냐니까 주님께 그랬다는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했다고. 예. 두 번 하면 안 된다는 거. 두 번.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두 번 하면 안 된다. 주여 세 번은 해야 되는 거. 세 번 하든지 한 번 하든지 해야 된대. 근데 어쨌든 저는 세 번 합니다. 왜 세 번 하냐? 아, 혼자 기도하는데 뭐더라. 주여 세 번은 해. 혼자 할 때 나 혼자 한다니까. 그런데 통성으로 어떻든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냐 하시면 나는 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막 간절함, 간절이 뭔지 알아요? 간절. 예? 간이 절여졌다. 간이 절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 절여봤어? 안 절여봤어요? 절여봤어? 안 절여봤어요? 절여봤어요? 그 간을 한번 절여봐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간이 절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예? 막 예?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부려잡고 하는데 예? 한 번이 좋겠어? 세 번이 좋겠어?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할 때 한 번이 더 간절하고 있어? 세 번이 더 간절하고 있어? 세 번이? 예. 근데 다니엘의 그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주여 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이 말씀에 계속 읽어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주님이 왜 응답하셔야 되느냐? 다니엘은 똥배짱을 주님 앞에 부립니다. 당신을 위해서 응답하라는 거예요. 와, 소름 끼쳐야 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예?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응답되는 거 이거 조금 양심에 걸려. 왜냐하면 응답 받을 만큼 살지 않고 와가지고 자꾸 응답해달라니까 이건 조금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당신을 위해서 응답하라는 거예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 개혁돼야 돼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확실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절히 해야지. 간절히. 왜 이게 막 주여 들어주셔야 됩니다. 당신 위해서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그의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의 마음 가운데 숨은 동기가 없어. 야쌈한 숨은 동기가 없어. 정말로 하나님 옆에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 당신의 응답되어야 됩니다 할 때 막 주여 주여 이게 막 목청이 찢어지도록 이게 기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냈어요. 기도 문제는 뭐니까 11조를 많이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숨은 동기가 있어 없어? 예? 해본 모양이네. 11조도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숨은 동기가 좀 있어 없어? 아 이거 없을 수도 있지. 왜 자꾸 있다고 그래 남의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싸냐. 그런데 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있겠죠. 11조 많이 한다는 건 무슨 뜻이요?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지. 이런 거 할 때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되겠어 안 되겠어? 조금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좀 조금. 그런데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저 그냥 교회를 위해서. 에?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개혁된다 해서 여러분에게 땅 한 평 생겨 안 생겨? 에? 생겨 안 생겨? 그거 생기고 그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여 삼청 못해. 내가 아주 확신한다. 주여 주여 하다 두 번 하다 그냥 벼락 맞을까 봐 못해. 그런 사람.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누구 거냐?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당신 것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 당신을 위해서라도 이 교회가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 이럴 때 막 목청껏 기도가 되고 숨은 동기가 없는 거예요. 대개 국가적인 재난이나 이런 거 있을 때에 여러분 뭐 전설적인 얘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몸부림치는 기도로 국가적 재난에 위기에서 하나님께 지켜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차피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오.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이 불나는 걸 불을 안 나게 우리가 어떻게 불난 걸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까지 저는요 땅덩어리가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에서 20년을 살다 와가지고 특히 이 캘리포니아는 한국 이 한국이라는 땅의 한 주가 4배 크기입니다. 4배 크기 예, 주 하나가 4배 크기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산불나는 건 괜찮아. 산불나도 끄지도 않아. 주택으로만 이렇게 민간인 사는 쪽으로만 이렇게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끄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보면 민간인 쪽으로 내지 않도록 이쪽에서 맞불 붙여가지고 쑥 해서 미리 쫙 얼마큼 태워놔. 그리고 기다려. 이제 불 올 때까지. 그 나머지는 뭐 산 그 성 뭐 그 높은 산 그 넓은데 뭐 불 나면 어떻게 있고. 그러니까 까질 때까지 놔둘 거야. 그리고 그것도 자연의 하나의 순환의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인 피해만 없으면 불도 안 꺼.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이 작아갖고 조금만 불 나면 그건 민간인 피해가 안 당할 수가 없어. 안 당할 수가 없어. 안 당할 수가 없어. 겁나죠. 불 나는 거면. 저 불 나면요. 산불이 왜 겁나는지 아세요? 여기서 불 났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불 나.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똥이 하나가 날아간 거예요. 막 이거 뭐 웬만한 거 뭐 강을 건너가 여기서 불이 나면 강이면 안 나야 되는데 저 건너편 강에 또 불나. 왜 불났나 보니까 여기서 불똥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야 무서워. 우주가 뭐 국가 뭐 3단계 비상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간절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 뭐 불 안 꺼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한 거지? 거기 불 꺼진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 그 뭐 강원도 땅을 뭐 한 평씩 주어? 단지 우리의 이웃이 고통당하지 않게 이 나라가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게 불 안 나도 어려워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게 맨날 근데 어떻게 불까지 나가지고 어렵게 이게 불 안 나도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싸움지르라고 하는 나라 불까지 나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좀 간섭 좀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이 기도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산불이고 뭐고 어떤 싹 꺼지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나라에 어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정말 어려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세 번 해야 되겠어요? 세 번. 자, 우리 주여 삼청하시고 여러 가지 목청껏 기도하는데, 주여 이 나라,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산불도 싹 꺼지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청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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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일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오는 시간 믿음에 이제 권속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보존시켜 주시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원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땅의 재난을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슬픔을 멈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한 자들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메가처치 큰 교회는 어디서 뭔 일이 당하면 한 사람은 걸려. 한 사람은 걸려. 조그만 교회는 뭐 부산에서 뭔 일 났다 해도 별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큰 교회는 어디서 뭐 하든지 한 사람은 걸려. 아니면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이라도 하나 걸려. 걸려. 저 산불도 누구 하나 걸린 사람 있을 확률이 높고, 어디든 뭐 이제 뭐 여름 때부터 수해가 나고 그러면 또 어디 또 걸리. 그러니까 항상 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도는 작은 교회 보고 다 시켜놓고 큰 교회는 그냥 엉뚱한 짓이나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건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할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허기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계속 사울의 질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고 이 살피는 가운데, 야, 이건 뭐 내가 몇 년으로 해도 안 끝날 것 같아. 이 다음부터 이제 뜸성 넘어가야지. 세세히 살폈다가 이게 몇 년이 됐어도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몇 년 동안 나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듬성듬성 넘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사울의 질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에, 오늘 이 사울의 질투는,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질투는 다윗을 괴롭힌다. 그렇지 않아요. 사울의 질투는 결국 사울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인데도 왕의 그 업무를, 다시 뭐라 그러냐, 그 왕의 일을 하지 못하고 허건날 광야로 무슨 뭐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쫓아다니면서 그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최고의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직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윗 하나 죽여버리려고. 다윗은 그럽니다. 아니, 이 벼룩 같은 나를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쫓아다닙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한탄할 정도로 괴로운데,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뭐라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벼룩 같다는 거, 벼룩.
아 이렇게 벼룩 같은 나를 어떻게 이 거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는데도 사울의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목적은 뭐냐?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왜 다윗을 죽이느냐? 다윗 저놈을 죽여야 자기 왕위가 어떤 위협을 당하지 않고 평안히 진행될 수 있고, 저 다윗을 죽여야 자기의 질투나 괴로움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다윗을 죽여보려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도 바로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왕위를 안전하게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직무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 일을 더 시급하게 생각하고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사울의 삶이 바로 이 질투 때문에 그의 삶은 망해버렸어요. 그는 왕입니다. 웬만한 큰 과오만 없으면 그냥 왕으로 있다가 끝나면 되는데 이 질투 때문에 그는 이 어떤 뭡니까? 그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고 어떻게 왕인데도 왕위를 그 직무를 하지 않고 왕의 그 어떤 시절을 망쳐버리고 낭비해버리고 소진해버리고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고 있다 이 말. 그게 뭐냐? 그 질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질투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라고요? 사울 자신입니다. 사울 자신이 기쁨이 없잖아요. 여러분 질투 있으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질투가 들어오는 순간에 기쁨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최대 피해자예요. 두 번째 피해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냥 사울이 질투만 안 하면 좀 평안하게 지나가겠는데 그 질투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의 힘듦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가 뭐라 그랬어요? 연단이라 했어요. 이 연단 과정으로 그게 매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피해를 받는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왕으로서 오히려 그 연단의 과정에 훈련의 과정에서 열심히 훈련받는 기회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뭐냐? 사울은 계속 그 질투 어쩌든지 왕을 죽여 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결국 인생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영적 싸움에 제일 방해되는 제일 무서운 거 예? 교만이요. 교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교만을 어떻게 한다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대적. 그러니까 교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면 두 번째 무서운 게 뭘까? 아, 이 김익현 목사 설교는 그냥 다 알려주고 물어봐도 그래.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교만. 그럼 두 번째 무서운 건 뭘까? 질투요. 질투. 여러분 영적 싸움하는데 질투, 이거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이거 배워야 돼요. 사울이 왜 질투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또 했지.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왜 질투했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뭐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을 찬양. 찬양은 누구를 해야 돼? 하나님.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인간을 향하는 순간에 무서운 그 영광을 받는 그 사람도 망하고 그 사람께 돌려드리는 자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하셨습니다. 이러야 되는데 가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왜? 이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 위하여 인간 왕을 달라고 인간 왕을 달라고 외쳤던 그들의 소망대로 드디어 자기들이 원했던 영웅을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라 했어요? 질투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비교의식이라 하죠. 비교의식. 응? 지난주는 아무도 안 나오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죠? 예,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뒷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처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어, 사울이 왕인데 이 조그만 놈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비교의식에도 확 화가 나버렸다니까. 그게 질투가. 세 번째 중요한 질투 이유가 뭐라 했어요? 아, 자격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격지심.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의 뜻은요, 가르친다는 의미를 똑같은 동의어로 배우다라는 의미와 같이 씁니다.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다. 저는 왜 잊어먹지 않았을까요?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잃어버렸을까요? 예? 멍하니 앉아서 듣고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이 은혜 받고 바로 누구에게 전해. 그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잊어먹어. 예? 여러분만 은혜 받고 꽉 하고 가버리면 그 다음 날이면 만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 만나가 그냥 풍성히 내렸는데 그 다음 날이면 싹 없어지고 다시 내리고 싹 없어지면 다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영원히 은혜로 간직하는 방법은 계속 누구한테 간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곧 뭐예요? 예? 가르치는 것이 곧 질투다? 뭐예요?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안 잊어먹지 않아요.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자격지심이라니까. 자격지심. 무슨 자격지심이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뭐래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 소리를 들어버린 거야. 사울이 듣고 찝찝하잖아. 이 사울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할 때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겠어? 안 받아들였겠어? 예? 안 받아들였어? 받아들였어? 사울 안 만나봐서 몰라? 안 받아들였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되지. 안 받아들이지. 어떤 사람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야.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탁 나귀를 타고 또 나귀 위에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졸아가며 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싹 지나가더니 여보셔! 당신 저 나귀가 방귀를 세 번 빵 꾸는 순간이면 아니 세 번이 아니라 방귀 꾸는 순간이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런 미친놈도 아닌데 무슨 나귀가 방귀 꾼다고 해서 내가 죽어. 그 이 사람 얘기를 믿었어 안 믿었어? 예? 안 믿지. 여러분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예. 안 믿지. 예. 안 믿는데 이 나귀가 평소에도 나귀는 가면서 방구를 꺾었어 안 꺾었어? 예? 나귀 안 만나봐서 몰라? 아 그도 꺾었지 가면서.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다닌 거지. 그런데 아, 이 미친놈이 지나가다가 그 나귀가 방귀 세 번 끄는 날이면 당신 죽습니다 하니까 별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재수 나쁘게 그러다 따오닥따오닥 하는데 뻥 하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니까 한 번 뻥 하니까 아니 뭐 그냥 뭐 평소에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따오닥따오닥따오닥따오닥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는데 또 좀 가더니 뻥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 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심란해지겠어? 끝까지 별거 아니겠어? 심란해져? 그래서 점쟁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심란한 게 뭐다? 나귀가 방귀 꾼다고 죽어? 그런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사람 한 소리가 귀에 작은 작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꼈을 때는 한 번 찬스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걸로 지나갔는데 두 번 해버리니까 이제 한 번 해서 가짜면 안 죽는 거고 진짜면 죽는 거잖아.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이런 걸 자격지심이라고 그래요.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귀 주인이 내려가지고 나귀 똥구멍에다 그냥 이따만한 돌을 갖다 팍 박아버렸어. 방구 못 꾸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 이게 빠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 내려가지고 점검하느라고 빠지나 안 빠져 점검하느라고 하필이면
들여다보는 순간에 어이 이러면 그냥 빵 해버릴 바람에 이 돌이 날아가서 맞아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을 걸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말 들으면 그래. 엉뚱한 들을 걸 들어야 되는데 사울이 사무엘이 당신 하나님 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팍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랬으면 그 다음에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을 회개하고 해. 아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사울이 그냥 들어버리고 흘려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흘려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훌륭한 이유가 뭔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뭐 이렇게 듣지 말고 어이 경고의 말씀이면 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흘려들이는 그러다가 조짐 이상하면 어이 이거 진짜 그런가 하다가 죽는다니까. 그 사울이 그냥 흘려들이는 거지 흘려듣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만난 거야. 아 다윗을 만났는데 이놈이 야왜 조만 꼬마가 가서 막 이따만 골려서 때리니 이거는 누가 봐도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요?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이거는 누가 한 거요? 예? 하나님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거지 뭔가 신적인 존재가 한 거지 이 꼬마가 했다고 누가 생각했어? 모세가 홍해 바다를 쫙 갈랐어요. 누가 봐도 이거 모세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야? 아무리 현찰은 믿음을 가졌더라도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막 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저 꼬마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렇게 기쁘고 기뻤을지 모르지만 사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뽑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껄쩍지근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흘러들였는데 그런데 하는 일마다 이 사울은 다윗은 승승장구하는데 사울은 뭔가 찜찜한 거예요. 악기만 기타만 쳐도 악신이 떠나버리고 그렇게 적을 죽여버릴 것이라고 창을 던지는데도 창이 피해가고 성경은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돼? 그때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잡으려고 해요. 왜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찬양 소리 때문에 기분 나쁘고 왜 어떤 비교의식과 자격지심 때문에 그는 이 엄청난 자기 스스로의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질투심을 가졌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 여러분 그것만 가지면 얼마든지 되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격지심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강심장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파서 엎드려야지. 지금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저 다윗을 왕 세우고 나를 그냥 나만 그냥 죽이지만 말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질투심을 가지고 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성을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기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에 자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기 중심성을 버려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질투는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요? 예?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니까요. 그럼 인간왕은 뭐요? 하나님의 도구지 하나님의 종이지. 그러면 자기가 왕이 아니고 자기는 종이지. 그러면 자기 중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지 하나님.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사울에겐 그게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베스트 1이야. 뭐든지 자기가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버린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다른 놈이 하니까 어떻게 해? 질투가 나왔나? 질투 나는 거예요. 질투는. 이 질투가 심해지니까 죽여버리고 싶은 질투가 나. 그러니까 왕이 아니 왕이 이스라엘 왕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벼룩 같은 다윗을 죽여버릴 것이라고 광야로 둘러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있을 수 그러니까 결국 그 질투가 사울의 인생 자체를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질투는 비교의식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물론 그것이 중요한 이유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자기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내가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요. 또 처음 나오셨어? 아무도 대답 안 할 때 누가 대답하라고 그랬어? 에? 누가 대답하라고 그랬어? 해병대 대답해야지. 아무도 대답 안 해. 해병대가 돼. 해병대 귀신도 잡는다며. 해병대가 해야지.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잖아요. 얘 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누구도 질투할 수 없습니다. 그 질투는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들이 내 아들이 뭔 일 하다가 대박을 터뜨렸어. 아버지가 기분 좋아 나빠. 아들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이놈이 기분 좋아 나빠? 에? 왜 좋아? 나보다 돈 더 잘 버는데. 자, 아버지는 천천히 아들은 만만이로다. 아버지 기분 좋아 나빠? 왜 좋아? 에? 그것을 자기 중심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중심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훨씬 잘났다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오히려 나보다 못하다라면 기분이 나빠. 그게 자기 중심성이 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인은 나의 로드십 다시 말해 나의 주인이 오너십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느냐? 그 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그런데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아는데 교회 구성은 이 교회라는 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뭐냐? 원래 내가 성전이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 이 조그만 성전들, 이 조그만 어떤 페트로스, 다시 말해 이 조그만 돌들이 모여가지고 페트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흩어지면 내가 교회고 모이면 이게 에클레시아.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주인이 누구요? 예? 어째 천도 어째 가장 눈치는 빤해가지고. 아니 대답을 크게 해봐요. 안 하면 누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요?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여전까지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주인 아니야?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어. 여러분 인생이 누구 거요? 아니. 내가 원하는 말씀대로 대답하지 말고 평소에 여러분의 고백, 자백을 해보라고 그만 자백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요? 대답 안 하면 누가 대답하는 거요? 네. 해병대 주인 누구요?
뭔 하나님이야. 끝까지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사는가 알아야 해결되는 거야. 이론적으로만 대답하면 계속해서 회개도 이론이 되고 기도도 이론이 되고 다 이론이 되는 거야. 이론이 진짜가 돼야 되는데 다 이론이야. 이론. 해병대 주인 누구야? 언제 해병대 주인 누구야? 뭘 하나님이야? 끝까지 물어봐야 되냐. 해병대는 아주 그냥 한 번 해병은 끝까지요. 우리 권사님 대답해요. 그러면 할 수 없어. 권사님 주인 누구야? 뭘? 자, 중요한 것은요, 부득부득 하나님 거라고 우기니까 내가 할 얘기 없는데,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주인은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그 교회를 구성한 그 어떤 그 뭡니까, 구성원인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 것이 모여서 하나님 것을 이루는 건데, 이제 알아들으셨나 모르겠네. 근데 각각은 다 자기가 주인이야. 교회 주인은 누구니까? 하나님 거래. 그 교회가 뭔가 하니까 건물 얘기하고 있더라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임이 교회라니까요.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니까 이것을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 거룩한 집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다 빠지고 여기 백화점 들었으면 근데 성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 것이라면 전제되어야 될 조건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것이 될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 것이 되는 거지. 제가 멋있는 양복을 입었는데, 이 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천이 좋으려면 뭐가 전제적으로 좋아야 됩니까? 에? 그렇지, 실이 좋아야지. 실이 좋아야 천이 좋지. 천은 끝내준다는데 이 실을, 이 천을 짠 실은 썩은 실이야. 그러면 이 천은 무슨 천이야? 썩은 천이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여러분이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라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뭘 또 하나님이야? 이거 웬일이야? 이거 오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우기는 거야? 뭐 부득부득 누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자, 내가 헷갈리네 도대체. 여러분 각각이 주인이 자기야. 예. 그런데 그러면 이 교회 주인은 누구야? 나지, 나지, 나지. 그래서 혹시 승질난 거 아닌지 몰라? 내 건데 자꾸 자기 거라고 하니까 승질나서. 아닙니까? 예? 진짜 아닙니까?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 건데 사람이 자기 거라고 해서 화가 난다면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나도 하나님 것이 돼야 돼. 내가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니까. 내가 하나님 건데 이 하나님 것이 모여서 하나님 것이 되는 건데 이게 다 내 거야. 내가 나야. 나가 전부 내 건데 주인이 각각 있어. 다 주인이 각각 있어. 그래서 모아놓고서는 하나님 거래. 이론적으로 안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 것이 될 때 이 하나님 것들이 모여서 큰 하나님 것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 그 내가 하나님이 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 것이, 나가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질투가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안 생기죠. 왜 안 생기겠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아들이 중심에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아주 나보다 현찬어서 문제지. 나보다 나은 거야 뭐 천배 만배 아니라 아비는 천천이요 아들은 억만이다. 핸들 질투가 나갔습니까? 뭐가 나갔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천천인데 옆집 아들은 만만이다 그러면 죽여야 돼 살려요? 예? 죽여야 돼 살려요? 그거를 질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차피 내가 하나 네가 하나 하나님 일만 성공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하나 네가 하나 하나님만 성공하면 되잖아. 너도 하나님 거 나도 하나님 건데 네가 나보다 낫다는데 내가 왜 성질래? 근데 왜 누가 나보다 조금만 낫다는 왜 성질날까? 왜 질투가 날까? 이건요 영적 싸움의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고서 이거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후에 엄청난 고통이 또 따를 것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 중심에 나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중심됩니다. 하나님이 중심돼야 돼. 그래야 이 교회도 하나님 거지. 우리 가정의 중심도 누구야? 하나님이지. 다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왜 이상하게 교회를 누가 목사님이 교회만 개척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그 교회 망했다 그러면 기분 좋고 잘 된다면 승질나고 나가기만 하면 배신자고. 왜 그럴까? 중심에? 예?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 교회만 있어서요. 중심에 내 교회만 있으면 다른 교회 잘 되면 성질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절 잘 되는 건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잘 되든 말든. 우리 교회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옆에 있는 교회 갔어. 그 목사 죽이고 싶어 살리고 싶어. 아니 목사니까 대답해. 목사님만 대답해. 죽이고 싶어 살리고 싶어. 그런데 그 성도가 기분 좋게 우리 교회 나가고 절에 갔어. 그냥 무지하게 기분 좋아. 까짓고 절에 가면 뭐 나하고 상관없어. 왜 그럴까? 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내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 교회 잘 되나 우리 교회 잘 되나 그 교회 잘 되나 우리 교회 잘 되나 서로 잘 되면 할렐루야 아니야? 동의를 안 하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말이야. 이렇게 말 없을 때 누가 대답하는 거요? 정신 차리고 대답을 해봐. 그냥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 거기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기도 하나님 주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편만히 펼쳐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못했는데 저 교회가 잘하면 할렐루야요 놀렐루야요 할렐루야요. 근데 왜 승질래? 왜 누가 나가서 잘됐다 그러면 승질내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깡통 찼다 그러면 그렇게 끝내주고. 이 잔재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는가. 그리고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혁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의 주인, 다시만 교회의 오너십을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혁하는 중요한 목적은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인이 누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되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교회만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중요한 것은 어차피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안 되는데 너 혼자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 거라고 해버리는 거야. 혹시 뜨끔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어차피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는데 왜 네 거라고 안 돼? 하나님 거라고 해. 하나님.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러면 하나님 것도 아닌데 하나님 당신 거라고 하세요. 그냥 당신 거라고 하면 하나님 기분 좋아 나빠?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아시는데 제가 지 것도 아니니까 괜히 힘쓴다니까 남도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 거라고 해놓고 남도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 거라고 해놓고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목적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요 기도와 간구라고 해서 간구를 기도해서 뭡니까? 이게 분리시켜버렸어요. 간구가 뭐예요? 간구가 기도요. 기도하는 거지 간구가 다른 거예요? 간구요? 간구가 기도예요. 그런데 왜 기도해서 간구를 분리시켰을까?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 숨은 동기가 빠져버리고 오직 내 안에 중심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일 때 이 간절한 간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 되면 질투도 사라지는 거야. 내가 못하면 네가 잘하면 할렐루야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못하고 당신이 잘하면 할렐루야잖아. 왜? 어차피 하나님 일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왜 나도 못하고 너도 못하게 해? 그래놓고 말로는 하나님 이름 편만이 펼쳐져야 된다고 하고 내가 아니면 다 아닌 거로 생각하고 꼭 선교도 내가 해야 되고 꼭 모두 다 내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전부 다 잘못하는 거고 왜 서로가 돕지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봐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개혁했어요. 개혁해서 이제 개혁 성락교회가 다. 이 개혁 성락교회가 이 전 세계 이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도 대답 안 하면 크게 하려니까 빨리 진행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 내가 하나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일은 확장돼 나가는 거잖아. 근데 왜 시기하고 질투해?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요. 내 안에 내가 있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건 이론이야. 전부 이론. 전부 이론이야. 실질적으로 내 주인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가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면 내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누가 하면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어? 그러면 질투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질투가 영적 싸움에 교만 다음이라고 한 것은 교만보다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쌍두마차. 교만과 질투는 영적성 전쟁의 패배의 결정적 이유다. 예, 이건 진짜 한번 주목 주고 세 번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해요, 진짜. 한 번만 따로 세 번이 한 번은 해도 되죠? 한 번만 합시다. 교만과 질투는 영적 전쟁에 뭐요? 끝까지 다 해야 돼 내가? 다시 교만과 질투는 영적 전쟁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좋잖아. 꼭 내가 다 해야 돼? 왜 눈치 봐요? 아, 철회를 꼭 나만 해야 돼? 왜 웃어? 심각하게 묻고 있는데. 누군가가 더 잘해서 그래 제가 말하니까 누구든지 이 계획에 동참한 자는 어떤 누구든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있는 자는 떠나라! 누구든지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지 숨은 동기는 없어야 돼. 누가 하든지 성공만 시키면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하든지 성공을 시켜야 돼. 이것이 자기가 주인 되니까 이 사울이 어떤 질투까지 나와서 어떻게 어쨌든 다해서 때려 죽여야 돼. 어떤 방법이 죽여야 되는데 얼만큼 비열한 방법을 쓰느냐. 오늘 본문에 자기 딸이 둘인데 둘 다 다 딸을 팔아먹어가면서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하니 이게 애비가 할 짓이야? 왜 내가 사울 이형 애비가 할 짓이야 했는데 왜 여러분한테 소리 질렀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할 짓이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무리 죽이고 싶다 해도 자기 딸을 팔아먹으면 죽여? 원래 사울이 처음에 약속은 이렇게 했어요. 저 골리앗 때려 죽이고 골리앗 죽이고 승리하고 오는 어떤 놈한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미리 약속했어 안 했어? 했어. 했는데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켜.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인간. 인간의 교활함이라니까. 그래서 재판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안 지키니까. 아, 여기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재판이 그렇잖아요. 안 지키니까 이거 해서 뭐 해서 진짜냐 사실냐고 판사 보고 가려달라고. 인간은 안 지켜. 그때 지나면 안 지켜. 그때 지나면. 이게 문제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놓고 와서 지금 와서 자기 한 약속도 잊어먹어. 그러니까 다윗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저 가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내 딸 줄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라니까. 자 보세요. 본문 봐요. 자 봐요. 사울이 다윗에게 17절 이르되 내 맏딸 메렙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블레셋과 나가 싸우는데 중요한 사실은 블레셋과 나가 싸우는데 그 블레셋과 나가 싸우게 하려고 자기 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니까 장인회에서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숨은 동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죽으라는 거지. 죽으라는 거지. 요 전법을 말이야. 여러분 그래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뭔 얘기냐. 흉보다 배운다. 욕하다 배운다. 많이 들어봤죠? 다윗이 이전법을 그대로 썼잖아. 누구한테 썼어? 우리아에게 썼죠. 우리아.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고 이후에서 우리아를 죽여야 되니까 우리아 보고 나가서 전쟁터 내보내버려. 똑같은 방법. 이게 욕하다 배운다니까. 그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날마다 누구 욕합니까? 그거 주의해요. 그대로 배웁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욕하다 배운다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나를 뽑아버리고 주인,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돼서 나의 삶을 주관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목청껏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됐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었어? 아 이렇게 됐는데 하유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감동 안 먹었어? 그런데 이 사울은 끝까지 어떻게든 저 죽여야 되는데 창을 던져도 안 되지. 죽이려고 별 방법을 써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을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메랍 내 딸 큰딸 메랍을 너한테 줄 테니 너 나가서 나루에 싸우라 해놓고 국어 실력 없는 사람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자세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블레셋 손에 죽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예? 겸손입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18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요 내가 왕의 사유가 되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임금님 사람 잘 보시네 진짜.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사위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당신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는 순간에 그 매랍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이 사울이 또 고민하는 거야. 아, 저놈 죽이려고 했대. 저놈이 너무 겸손하네 또. 그런 순간에 아, 둘째 딸이 나한테, 둘째 딸이 미갈이, 이건 미갈 내 딸이 좋아한다는 거야 다윗을. 그러니까 이 사울이 쾌제를 울리면서 야 너 빨리 결혼해, 빨리 결혼해라. 그러면서 다윗 보고 뭐라고 말해, 이제 다시 네가 내 사위가 되라.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 죽이려고 그런 거. 자 봐요, 20절 보면,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허기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이 일을 좋게 여겨, 이게 좋게 여겼다는 게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 한국말은요 똑같은 말인데 달라. 참 맛있다 하고 참 맛있다 하고 달러 같아. 달러 좋게 여겼다는 건 뭐가 좋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다시 왔다 그 말이요. 다윗이 좋은 사위라는 얘기가 아니요.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뭐요? 올무가 되게 하겠다. 올무가 되겠다. 올무가 뭔지 알죠? 딱 쳐놓고 그냥 빡 가서 그냥 멧돼지 먹고 잡아버리고 올무 아니야.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이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아니 블레셋과 나가 싸우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기를 바라는 게 이 왕의 마음일 텐데, 자기의 원한을, 자기의 질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더라도 다윗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먹으니 그의 인생이 평탄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찾아갈 곳이 없으니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그러다가 자살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을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여러분 이거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질투를 없애야 되겠어. 해결해야 되겠어. 끝까지 질투를 가지고 꽉 정적들 다 때려 죽이면서 살아야 되겠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면, 예? 이 질투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어. 아니면 끝까지 질투 가지고 정적들 다 죽이면서 나가야 되겠어. 해결해야 되겠어. 그럼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요? 그렇지. 나의 이 로드십을 다시 한번 이 오너십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질투심 때문에 그 지경이 됐는데, 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질투심을 해결한 방법, 자기 중심성, 그 자기 중심성을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나의 중심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 승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바로 어떤 경우든지 그 중심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계셔가지고 승리한 사람, 가장 첫 번째 모델이 누구냐? 침례요한입니다. 침례요한은 앞에 침례자가 붙을 정도로 침례를 베푸는 전문가요. 요단강에서 항상 침례를 베풀었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까지도 침례를 베풀었어. 그래놨더니 그 다음에는 누가 또 침례를 하기 시작했어? 에? 예수님이 또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아, 침례 요한도 침례하고 예수님도 침례해. 그러면 사람이 누구한테 가겠어? 예? 예수님한테 가. 여러분은 몰라요. 목사님도 쭉 서서 기도하는데 눈치 보고 한 줄만 쭉 쓰고, 여긴 주의 없어 사람이. 여기 있는 목사님들 질투가 나. 저걸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런 적 있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데나 그냥 줄 서는 대로 가서 아 오늘 줄 잘못 섰네 이런 거 없이 아무데나 가서 막 기도 받았어요? 보통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 예수님도 침례 주고 뭡니까 이게 침례 요한도 침례를 베푸는데 자꾸 옛날에는 침례 요한한테만 자 침례 요한은 정말 국민적 우상입니다. 이 양반이 나쁜 뜻을 우상이 아니라 좋은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민적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야 저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요? 침례 요한이 첫 번째 딱 나올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엄청나게 대접, 뭐 대접이라면 이게 존경받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누가 등장한 거야?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등장하더니 갑자기 인기가 폭락해버리고 인기가 어디로 옮겨버렸어? 예수님 쪽으로 옮겨버렸어. 그랬더니 누가 승질났어? 제자들이 승질나버렸어. 예, 이 침례 요한 제자들이. 아, 우리 스승이 이거였는데 아, 갑자기 바뀌어버린 게 순서가.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 제자의 승질을 가져 읽는 게 선생님, 아, 이 어디 저작자가 침례를 주더니 사람들이 다 절리갑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멋있는 말을 하잖아. 뭐라고 말해?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자 봐요. 왜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했을까? 여정 얘기했는데 당락이 방귀 끈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잊어버려. 왜 침례 요한이 그런 멋진 말을 했을까? 나는 쉬어야도 좋다. 처분은 흥해야 되겠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 안에 중심에? 그렇지! 이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아니 나 같은데 뭐요? 이 주인이 승리해야지. 어떻게 알아 들으셨어요? 사도행전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바울을 누가 데리고 다녔어? 바나바가 데리고 다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나바가 사수요. 군대로 말하면 바나바가 사수고 바울이 뭐요? 조수요. 딸랭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를 쫓아다니는 뭐 극하게 얘기하면 이제 쉽게 하면 스승이고 제자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떤 그런 관계야.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적인 선교 여행은 바나바의 선교 여행이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요. 전부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바나바 성질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사울이라면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어찌하든지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야 되는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이 인자로 남고 바울을 올려 세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예수님이 중심이니까 내가 하든 바울이 하든 누가 하든 그것이 뭔 상관이냐?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일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질투심이 사라집니다. 바울을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어때? 바울은 빌립보서를 로마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로마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빌립보에서는 두 파로 딱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바울을 비판하는 파가 하나는 바울을 존경하는 파가 있습니다. 그래 한 파는 바울을 욕하는 거야. 전도라도 그냥 저렇게 무식하게 하다가 맨날 오게만 가지고 우리 바울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우린 이렇게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예수 믿읍시다. 그런데 한쪽은 우리 바울 선생처럼 저렇게 순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 예수 믿고 우리도 바울 선생 닮읍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두 소식이 예나 지금이나 남이에게는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있지? 지금도 있잖아. 꼭 목사가 설교할 때는 없고 궁금하면 물어. 여기 온 사람 안 묻는데 안 온 사람 물어. 금요일날 김익현 뭔 설교했냐? 네? 너 보고 네 중심에 네가 있대야. 여기서 들은 사람은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네? 안 오고서 그 사람 건너들은 사람 어떻게 듣겠어? 이? 내가 안 가니까 나 깠다고? 인생 역사는 이래서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
하와가 하나님보다 직접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 너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보다 직접 들었으면 마귀가 하와를 결코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남편한테 건너들었어요. 건너들으니까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린 거예요. 그래야 직접 들어야 돼. 직접 들어야 돼. 직접. 자,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옥에 갇혀있으면 와서 말이야 위로라도 하고 바울 선생님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그래도 우리 하늘나라 밤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이 면회 온 사람들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해서 기뻐하고 기뻐라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오히려 뒤집어졌어요. 와서 누가 전합니다. 아이고 한파가 있는데요. 그들은요 바울 선생님 막 욕하면서 막 욕하면서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 이렇게 믿자고 예수 전하는데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우리는 바울 선생님 닮자고 전하는데 저 사람은 바울 선생님 잘못됐다고 우리 이렇게 예수 믿자고 전합니다. 어디서 많이 해본 거 아니야? 우리가 했던 거 아니야? 옛날에 난 진짜로 장로교회 다니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소리를 바울이 탁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저러나 증거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시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욕하고 예수를 전하나 나를 좋다고 하고 예수 전하나 내 안에 주인이 나라면 예수도 먹을 시장 누가 나를 욕하는 거야 시장 이렇게 되는데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까 나는 욕먹어도 예수님 이름은 증거되고 있잖아. 이렇게 증거하나 저렇게 증거하나 증거되는 건 뭐요? 예수님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 중심이 이 중심성이 교체된 사람이야. 이 중심성이 이게 지난 주일날 어떤 목사님이 심장을 얘기하더만 내 심장 빼버리고 예수님 심장으로 교체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누가 하든지 시기와 질투가 없어. 없어. 어떻든 성공해야 돼. 성공만 하면 돼. 내 일이 예수님 일이. 아무도 대답하라 혼자 하라니까 내 일이 예수님 일이. 예수님 일이 성공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든 내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 예수님 일이 성공해야 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내가 못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하고 그래도 시기와 질투가 없어. 왜? 내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사울의 질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울의 중심성을 교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걸 교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려고 안 되고 저렇게 죽이려고 안 되고 이렇게 죽이려고 안 되고 저렇게 죽이려고 안 되고 백방에 아니 벼룩 같은 거 하나를 왕이 못 죽여 왕이 못 죽여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깨달아야지. 암만 벼룩을 잡아 죽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해서 못 죽여 그러면 깨달아야지. 그런데 안 깨달아. 못 깨달아. 왜? 중심이 교체되지 않은 거야. 내 심장과 예수의 심장이 바뀌지 않은 거야. 이게 바뀌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 그래서 내가 너희가 예수의 심장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로는 다 돼. 이로는 다 돼. 이로는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권보술수가 나오는 거야. 권보술수가.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하는데 속으로는 권모술수 할 때 이런 사람이 권모술수 뱀대거리 이럴 때 그 질투가 그 질투하는 자가 최대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뼈가 사가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아니겠어요? 이 로드십이 교체돼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여러분이 누가 질투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질투하는가? 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보다 더 잘생겼다는 내가 승질나. 왜? 중심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근데 중심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아, 누가 그랬잖아. 내 안에 너 있다. 아,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야. 만약에 내 안에 우리 목사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 목사님 나보다 훨씬 잘났다 그러면 내가 기분 좋아 나빠. 예? 예, 아주 타이밍 잘 맞췄어요. 이제 뭔지 알아들으신 줄 알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설교하다 보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전부 다 막 리액션이 막 나와야 되는데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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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래야 아, 알아듣는구나 알아듣는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잘 아시는 말씀 외우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씹듯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듯이 큰 음성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던 이 내 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혁의 이 어떤 전선에서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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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깨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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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뜨려야 되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치는데도 그것이 안 돼.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 되었던 나라가 나를 날마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산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노라 죽노라. 개혁한다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다운 교회가 뭐냐고 물으니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교회인 나의 주인이 나니 결국 교회의 주인은 내가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좀 잘하면 질투하고 누가 좀 뭐하다 하면 질투하고 누가 좀 어떻다면 질투하고 어떤 교구장이 어떻다면 질투하고 어떤 누가 뭐한다면 질투하고 누가 전도 많이 했다면 질투하고 누가 헌금 많이 했다면 또 질투하고 그래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다가 허리 다 휘었잖아. 내가 영광 받아보려고. 아니요. 이거 다 내려놔지는 순간 진정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 중에 여러분한테 막 화격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막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전사님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고 그래서 정말로 당신의 주인이 당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를 묻고 싶어. 정말로 그렇지 않으면 결코 개혁교회에 목사로서 자격이 없다. 난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전부 일어나라고 하고 한번 묻고 싶었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맞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면 개혁 일선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 달라고. 물러나 달라고.
여기 계신 모든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전부 일어나라고 해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맞냐고, 정말 맞냐고, 정말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를 원한다. 주여, 당신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과연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시험 드실 분이 계실까봐 절제하고 절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오늘 이 시간 눈을 꽉 감고, 주님 내 주인이 누굽니까?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내 주인이 누굽니까? 당신이 내 주인돼, 당신이 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성공하고 교회도 성공하고 개혁도 성공하고 우리 인생이 성공합니다. 주여, 당신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